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숫자가 1, 2, 3, 4, 5, 6이 쓰여있다 이거죠.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것은 7, 8, 9, 10, 11, 10인데 여기에서 6이 더해진 거죠. 다 각각 6, 6이 이렇게 더해진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의 합은 7이기 때문에 2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것은 21 더하기 36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3이 되는 것은 여기에 6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기존에 있는 숫자에서 21 더하기 36에서 또 36을 더한 거죠. 즉 다시 말해서 21 더하기 36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1 더하기 36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한 변의 길이 2가 되는 것은 근데 이 525가 되는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보는 거죠. 이 한 변의 길이가 모르니까 우선 이걸 X라 놓겠습니다. 그럼 X라 그런다면 여기에서는 이런 규칙이 나오겠네요. 21 더하기 36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2일 때가 2를 곱했고 3일 때가 2를 곱했기 때문에 X일 때는 X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이게 525가 될 때죠. 이거 빼면 50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36으로 나누면 504를 36으로 나누게 되면 1이고 여기는 36이 나와서 144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4를 때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 되면 이게 14가 되겠네요. 14. 그래서 X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5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